새로운 트롯돌이 떴습니다. 미스트롯2에서 반전 보이스로 좌중을 확 휘어잡은 트롯계의 트롯 바비 가수 홍지윤 씨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서 한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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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롯계 트롯 바비 홍지윤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트롯 바비? 이라는 별명은 왜 생긴 거예요? 제가 그 배띠어라 때 노래를 하고 나서 예. 의상이 약간 바비 원피스 같은 의상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좀 그런 별명이 네, 감사하게도 이거 좋으셨어요? 별명? 근데 원래 바비 인형이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별명이 되게 많아요. 좀 언뜻 보기에도 트롯 바비 이외에 뭐 지윤짱, 반전의 여왕, 반전 보이스, 종이 인형, 홍주기, 홍발라. 이건 뭐예요? 홍주기? 개주기. 성때매. 아니요, 개주기 아세요? 몇 살인데 개주기를 알아요? 개주기처럼 웃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지금 나이가 네. 20대인데 개주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 인터넷 초창기 때 유행하던 건데. 네, 근데 그 개주기 닮았다고. 오, 정말요? 네. 어이구. 20대가 와서 나한테 개주기 아냐고 물어볼 줄이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무슨 일? 홍선장, 캡틴 홍, 캡틴 바비, 홍준이, 준이, 기즈모, 기즈모? 네. 그램린의 기즈모? 네, 닮았어요. 이것도 제가 웃는 모습, 좀. 웃는 모습. 아니에요, 좀 닮았어요. 제가 봐도. 뭐가 닮아? 자, 올해 3월에 끝났었죠. 미스트롯2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활동한 지 넉 달 정도 된 거고 인기를 좀 실감을 하나요?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앞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또 응원해주시고 더운데 날씨가 요즘 되게 오락가락하잖아요. 또 비도 갑자기 내렸다가 그렇지. 막 근데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모습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구나. 네,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트로트 팬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네. 굉장히 열정적이야. 게다가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자, 홍지윤 씨 나온다고 하니까 사연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방송 틈틈이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지? 이승현 님이요. 한 달 전에 합정역 환승 구간에서 요정을 만났습니다. 반전 보이스. 2021년 대세 중에 대세. 대한민국의 자랑. 우리의 트롯 바비. 뉴노멀. 글로벌 트롯 대스타. 이분 너무 수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읽는 사람이 지칩니다. 이게 수사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이미지 승현님 대망의 미스트롯2 선 홍지윤님. 트롯바비 홍지윤님은 천국에서 쫓겨난 걸까요? 아니면 가출한 걸까요? 궁금해요. 라면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어서 이게 근데 뭐예요? 그 큰 홍지윤 씨 사진이랑 홍지윤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 있는 광고판이죠. 저희 그 팬분들께서 꼭 이렇게 광고판을 해주세요. 이야. 이게 다른 게 내려질만 하면은 또 다른 곳에 또 걸어주시고 막. 이야. 너무 감사드리죠. 이게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의 큰 광고판. 네. 거기를 이제 그 팬분들이 하나를 전세를 내가지고. 네. 이야. 얼마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류순봉님, 지윤님 앞머리 내리니까 더 어려 보여요. 인형인 줄.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후회 중이거든요. 왜?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아 그럼 원래는 요 광고판의 사진처럼 네.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고 다녔나요? 네. 그렇구나. 원래 앞머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2510님, 홍지윤이라니 너무 팬이에요. 결승 때 홍지윤 씨 투표했는데 2등에서 좀 아쉬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2등이 왜? 그러니까요. 2등도 저는 되게 감지덕지. 2등 너무 좋죠. 네. 김미경님, 부모님께서 지윤님을 엄청 좋아해서요. 하루 종일 노래를 들으세요. 아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노래들을 조금 들어봤는데 이야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어린데 어리고 이렇게 작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정말 그냥 트로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음악적인 스킬을 떠나가지고 그냥 트로트가 아니라 정말 옛날 올드 패션 트로트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구성이나 진행도 완전 그 옛날 스타일의 그 옛날 곡을 굉장히 해석을 잘해서 잘 부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 이거 놀랐어 진짜. 오 대단한 가수예요.
이우람님, 윤짱님 보려고 오전에 반차 쓰고 보는 라디오 보고 있지요. 어머, 반차까지. 감사합니다. 이승현님, 요즘 홍지윤 보는 맛에 산다. 그렇게 해주셨고. 이런 말들이 보면은 참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팬분들한테 힘이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아까 우리 이승현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애정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무 달달해요. 가끔 부담스럽진 않나요? 아니요, 전 너무 좋아요. 이게 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보면은 그 성향 따라가요. 성향. 그 사람이 뭔가 지금 과묵하거나 네. 좀 진지해. 팬들도 진지해. 그래요? 네. 뭔가 이렇게 애정 공사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해. 근데 홍지윤 씨 팬들이 이런 걸 보면은 홍지윤 씨도 좀 이런 종류의 성격? 근데 저도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 성격.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다. 스윗하다. 홍수일입니다. 자, 미스트롯 2에 나왔던 홍지윤 씨 활약상 많은 분들 이미 보셨을 텐데요. 이미 좀 3월에 종영을 했고 혹시 못 본 분들도 계실 거고 팬분들 반가우시라고 좀 컷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 프로가 잘 될 수밖에 없었네. 이 마지막 거 앞권인데요. 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으도록 하시더라고요. 이야, 장난 아니에요. 네. 그 마지막 곡이 망부석. 네, 망부석. 이거를 이게 좀 결승전. 네, 결승전 때 들었어요. 압도적인데. 근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저 말고 다른 멤버들이 다 약간 슬픈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첫 번째 이제 가은 언니 순서 때부터 제가 그 노래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이거는 신나게 밝게 불러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애 많이 먹었어요. 근데 복합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네. 그냥 신나게 안 들렸어요. 복합적으로. 이 감정 표현도 잘하는데 감정 표현을 또 잘하려면은 그만큼 기술이 사실 따라야지 그렇잖아요. 예, 부르시는 이제 장본인 본인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악하신 거죠? 네, 국악. 얼마나 한 거예요? 언제부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었으니까 13살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살 때 딱 그만뒀거든요. 21살, 20살. 아니 근데 왜 국악을 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본인이 좋아서? 원래는 제가 노래하는 걸 옛날에 엄청 좋아했었어요. 노래하는 거를. 근데 이제 동요랑 성악을 하다가 사촌 언니를 우연 따라서 국악 공연을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게 됐어요. 그때부터. 네, 뭔가 유니크하잖아요. 보고. 특별하고. 네. 하자마자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았나요? 제가 배우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대회를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진짜 한 2개월, 3개월? 어마어마하구나. 자세한 얘기 또 이제 나누어 보기로 하고 라이브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테니까. 이것도 미스트롯에서 불렀던 곡이죠? 네, 네. 제목이? 망부석이랑 같이 불렀던 건데 오라. 오라. 네. 이것도 그러면 결승전에서 불렀던 건가요? 네. 지금 라이브 바로 불러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홍지윤 씨의 오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따라 휘 가라 새로운 내 님 찾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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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오라 돌고 가라 생가라 새로운 인생 찾아서 일만 넘고 이장을 건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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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오라 아 잘하는구나 진짜 아유, 잘한다. 아니 이거를 누가 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저는 네. 여기 정말 수없이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 수요일 코너에 와주셨지만 네. 저는 이 벽에 붙어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잘 쓰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 나 지금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아마 자기를 보면서 나한테 불러주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서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건 타고나는 건가? 아유 저렇게 삭막하게 생긴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세상에 야 대단하구나. 아유, 이러니까 팬들이 좋아하지. 아 너무 잘하네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구성지기만 한 친구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은 그 생명력이 길 수는 없는 건데 물론 이제 자기 길을 또 찾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아 홍준 씨는 오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강약 조절도 너무 완벽한 것 같고 그런 거 이 그래요. 그런 자세한 건 2부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아 우리 홍지윤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홍지윤 씨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 전에 10년 동안 국악 중에서도요 이 장르를 공부한 분인데요. 소리꾼과 고수가 주고받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이 민속음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판소리, 2번 컨트리, 3번 블루스. 짧게 한 대목 불러주세요. 이거요? 아무거나. 아. 이구나 착착이야 그냥. 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홍지윤의 배띠워라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언제나 기다리나 수리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트롯바비, 트롯계의 보물 가수 홍지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에 노래 나왔지만 또 한 수절 같이 또 불렀잖아요. 네. 야, 이 뭐 어떤 게 음원이고 어떤 게 진짜 목소리인지. 아유, 감사합니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270 하나님께서요, 판소리하는 분들 트롯을 또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판소리를 배웠던 사람이 트롯에 좀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소리를 할 때는 꺾는 것도 많고 예, 노랑목 같이 그런 예. 목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예. 또 트로트는 꺾어야 제맛이잖아요. 예. 또 전 정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서 트로트랑. 그렇지. 아, 그래 맞아. 다른 것보다 기술적인 면모도 그렇지만 정서가 비슷하네요. 그쵸, 예. 정서가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미스트로트 우승자가 이제 양지은 씨. 네. 양지은 씨 저번에 여기 오셨었거든요. 예. 양지은 씨도 국악했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국악 전공자고 1, 2등을 했고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네. 네, 전혀 없었어가지고 언니랑 저랑은 너무 달라요. 같이 국악을 했지만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색깔이 다르지. 네. 아, 그래서 라이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뭐 옛날에 일본 막 버블 경제 이런 시대에 네. 그 대표하는 두 가수 있지 않습니까? 마츠다 세이코랑 나카모리 아키나. 네. 이 두 사람도 서로 전혀 사이가 나쁘거나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두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둘을 라이벌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데는 뭐 또 그런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잘만 활용하면 또 좋은 동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모티브가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홍지윤 씨 오셔서 좀 뭐 라이브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이제 우리 팬분들에게도 저한테도 선물 같은 시간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안동열님 지금 보라보고 있는데요. 목동으로 질주할 것 같네요. 여기 지방인데. 오유. 오셔도 홍지윤 씨 안 계실 것 같은데. 실사공룡님 지윤 씨가 자꾸 오라고 하니까 제 눈이 홍지윤 씨 눈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세요라고 해주셨고. 그러니까 아까 카메라를 너무 잘 쓰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랐어 진짜. 아이고 세상에. 음악 방송인 줄 알았어요. 음악 방송 벽에 붙어 있는 이 카메라를 음악 방송 카메라처럼 활용을 하다니. 9800님, 야 이게 누구세요? 홍지윤님 반가워요. 정말 열렬한 팬입니다. 지윤 씨 노래는 전부 돈 주고 다운 받아서 하루 종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팬이네요. 너무 고마운 팬이에요. 자, 이렇게 예쁘고 그러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감성 표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원숙하고 그래서 언뜻 뭐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어려운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런데 힘든 순간들을 또 많이 이겨냈다고. 그렇죠. 저는 이제 성대 낭종이 있었을 때 성대에 낭종이 네. 생겼구나. 근데 첫 번째로 성대 낭종이 있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는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노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진짜 고민 많이 내거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네네네. 근데 목소리 바뀌는 거는 아무래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치료를 장기간 동안 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도 낭종이 사라질 수 있대요. 네네네. 약물 치료, 뭐 음성, 발성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1차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2차로 또 이제 그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을 우연하게 하게 돼가지고 아이돌 연습생 네 그때 또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아이고 저런. 근데 이게 다리가 뭐 부러진거나 인대가 늘어난 거라면 아무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경이 눌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운이 나쁘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이게 기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뭐 얼굴을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수험업인가 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불편해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죠. 없지. 그 말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직업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뭐 병이나 뭐 그런 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그럼요.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럼요. 절대 아니죠. 자, 아, 참 막막했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미스트롯 출연하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미스트롯2는 사실은 저희 지금 대표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가지고 또 뭔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좀 그랬는데 대표님이 자기 믿고 한번 나가봐라 할 수 있다. 뭐 높이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해서 사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네. 아, 그 좋은 말이네. 그렇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해봤는데 2등했구나. 어, 전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야, 야, 이 대단합니다. 트로트. 사실 그 걸어오신 길이나 훈련한 과정 같은 거 보면은 국악을 했다가 판소리 하고, 아이돌 연습생도 하고. 네, 네. 그 트로트랑은 좀 이게 거리가 멀 것 같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한단 말이죠. 아유,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건 결과물인 거고. 네. 그 적응하기까지 또 과정이 있었겠죠. 아니요, 저는 트로트를 되게 좋아했었고 원래 그리고 트로트를 하고 싶어했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습할 때 전에 우리 양지은 씨 같은 경우는 나오셨을 때. 그 국악 연습, 그러니까 목소리 연습할 때 폭포수 밑에서 폭포를 머리에 맞아가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무협 영화를 상상했거든요. 근데 실제 진짜 무협 영화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폭포 저도 당연히 했거든요. 아, 그거 무슨 어떤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1일차 폭포, 2일차 뭐 철사장, 3일차 오리걸음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하면은 일단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리고 그 폭포는 왜 하냐면 폭포 소리를 이기라고. 폭포 수를 이겨라? 폭포 소리. 아, 소리를. 그 소리 있잖아요. 폭포 소리를 뚫고 내 목소리를 나가야 되는구나. 이기라고. 아, 그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당연히 나 너무 놀랐네. 아, 폭포는 당연히 했고요. 당연히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6학년 때부터. 6학년 때부터. 그 저는 사실 그 학창 시절에 그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애들은 다 놀러 가잖아요. 예. 저 산에서 노래한 기억밖에 없어요. 아, 정말. 네. 노력의 산물이에요. 노력의 산물. 자, 미스트롯2의 심사위원이었던 진성 씨, 장윤정 씨, 장은랑 씨가 홍지윤 씨에게 또 어떤 심사평을 당시에 했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내가 이 얘기를 참 잘하는데 정말로 그저 퍼펙트 무대였어요. 기분 좋게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는 지윤 씨 노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지금. 그냥 바로 지금. 화려한 점정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울음이 터지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예술로 보이고요. 그것 또한 작품으로 보여서 너무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진짜 홍진 화이팅! 아, 다시 들어도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괜찮들이네.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 듣고 나온 심사평들인 거죠. 난 아까 망부석이 제일 좋았어요. 아까도 잠깐 진짜요? 말씀드렸지만. 감사합니다. 망부석 그거는 왜 선정했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국악 베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망부석이라는 게 제가 정말 꿈꾸고 기다렸거든요. 이 그런 무대를 망부석처럼 기다렸거든요. 그런 의미도 좀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이거 들어오면은 아, 이거 되게 복잡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보면은 봐봐요. 곡 진행은 되게 신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구성이나 진행은 신나는 곡인데 제목이 망부석이잖아요. 망부석이라는 건 일단 슬픈 거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망부석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데에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슬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리네. 아,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해요. 홍지윤 씨를 두고 도입부 장인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뭔 소리예요? 도입부 장인? 이제 첫 소절을 좀 잘 해주신 한다고. 아, 첫 소절을 부를 때 되게 잘한다. 네. 어?
도입부를 네. 실제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저는 도입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은 도입부를 듣고 더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 판단이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신경을? 그 도입부 연습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노래들이 근데 도입부가 가장 좀 미니멀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좀 더 좀 강해지고. 근데 도입부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아, 그래. 네. 제일 어려워요. 시작이니까. 네. 시작점이니까. 네. 홍기현님이 우리 홍 씨가분의 자랑입니다. 우리 홍가들은 아니 이분 무슨 시족사예요? 우리 홍가들은 말이죠. 거의 음주가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하는데요. 주량이 어찌 되나요? 라고 이렇게 홍기현님께서 가문의 말투로 봐선 가문의 어른이신 것 같은데. 아, 저 음주가물 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이제 활동 후에 첫 번째 정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요거 네, 참 네. 뜻깊은 일이죠. 네. 예, 정상금 받는 거 참 첫 월급으로 뭐 할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다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기부를 했어요? 이거를 다는 못했고 이제 저도 이제 떼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와, 많이 했네. 에이, 근데 이제 어쨌든 첫 정상금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전부터 사실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번 돈으로 처음으로 이제 기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오늘 또 그 저희 윤장지구대에서 제가 링티라는 브랜드 그 음료수를 음료수 브랜드 광고를 하는데 거기 또 기부를 또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소방재단에.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군요. 네. 또 아까 그 정상금은. 네, 정상금은. 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훈훈하고. 예능에서도 요즘 좀 부쩍 보이고. 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도경원 씨와 함께 MC를 맡았어요. 그렇죠. 네. MC는 이제 처음일 텐데. 네. 녹화했나요? 했습니다. 어땠어요? 첫 녹화 때는 많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편하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MC도 하려면은 리액션이 좋아야 돼. 네. 리액션 잘하내면서요? 전 리액션은 잘합니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박수를 그렇게 쳐요 제가. 리액션 잘해야지. 네. 드라마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안 그래도 아까 저 게시판에서 봤었거든요. 네. 이거 뭐야? 이게 드라마 혹시? OST 제가 불렀습니다. 아 드라마 네. OST. 네. 근데 지금 출연도 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까메오로. 네. 아까 그 까메오로 출연했다라는 얘기를 게시판에서 같이 올려주신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좀 방송에 나온 건가요? 네, 11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네. 투. 아니 뭐 다들 칭찬만 해주시죠. 처음인데 잘했다. 처음인데 네. 잘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어떻게 다 잘해요. 아 그럼요. 네, 노래도 코 밑에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잘하는 그럼요. 거지. 그 처음인데 잘했다라는 말은 썩 잘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쵸 맞아요. 제가 봐도 이게 오프닝 곡인가요 드라마? 아니 엔딩곡입니다. 엔딩곡이에요. 네. 좋네. 혹시 워낙에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트로트 말고도 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나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든 생각이 연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연기? 그러니까 뭐 아 진짜 욕심이 생겼구나. 아니 드라마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노래를 할 때 좀 연기적인 그 표현적인 부분이 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거야. 아까 사람이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보고도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이제 슬픈 노래나 그런 노래는 또 이제 눈빛이 중요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잠시 소리만 듣고 계시다면 다시 보는 라디오 틀어주시고요. 이번엔 또 벽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네. 얼마나 잘 상대하는지. 아 이거는 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하나 더 불러주실 텐데요. 제목이 비익조입니다. 비익조. 네, 처음 불러보는데. 아 정말? 네. 근데 이거 왜 선곡하신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지윤 씨가 부르는 비익조 라이브로 들어보시죠.
말할 수 없는 새 당신은 날개로 나는 새 두 마음 한 몸 되어 나르는 새 빛조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든 꿈 같은 세월 인생길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못 사는 나무 당신의 뿌리로 선나무 두 가닥 한 몸 되어 그는 나무 열리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든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 하도록 감사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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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이 첫 소절 장인인지 알겠네요. 아유. 시작할 때마다 아이 너무 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성님께서 지우님 여신 천사 항상 투잡을 뛰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 홍지윤이란 백신으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윤님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파이팅! 야 정말 내 팬들은 이런 거 못하거든.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부럽다. 홍지윤이라는 백신으로. 세네요.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거는 몇 차나 맞아야 되나요? 아야 대단하네요. 예. 요거 약간 함정 질문인데. 함정 질문 뛰어넘고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너무 빨랐죠? 홍지윤 씨 함께 했는데요. 이 많은 팬분들에게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한 영향력 같이 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좋은 무대에서 많이 만나요. 콘서트 때도 꼭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지윤 씨 그 나중에 한번 또 오세요. 아우 불러만 주세요. 활동하다가 심심할 만 하면 또 오세요. 아우 불러만 주세요. 자 오늘 끝곡으로 홍지윤의 꽃바람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랑 홍지윤 씨 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 11시 다시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까지 허지웅 홍지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